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용, 작업용, 전문가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약 한 달간 사용해본 후기와 함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총 두 가지로 로지텍 MX 메카니컬 미니 4 맥과 MX 마스터 3S 4 맥입니다. 이번에 맥을 위한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더도 절미하고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로지텍 MX 메카니컬 미니 4 맥 제품부터 보여드리면 맥 전용으로 페일 그레이 컬러로 나왔습니다. 맥하고 어울리는 컬러로 출시를 해서 애플 유저의 마음을 흔들려는 게 아닌가. 실제로 컬러는 상당히 예뻤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참 예쁘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애플 감성을 가진 제품이다. 크기도 작고 공간 차지도 많이 하지 않고 세 개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보니 데스크테리어에도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바디는 일체형 알루미늄 바디로 무게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612g이고 마감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보시면 키캡이 얇죠? 카일 택타일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가 탑재되었습니다. 비키 스타일이라서 키축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요. 디자인상으로도 깔끔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쉬운 디자인이다. 축은 갈축이라서 적축만큼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는 난다고 보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리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무 반발력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구분감이 느껴지는 손에 쫀득하게 붙는 그런 키감이었습니다. 호불호가 크게 없을 키감이었고 타자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용이나 작업용으로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키감은 좋아 보여요. 그리고 크기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타자치다 보면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단에 고무패드가 길게 자리하고 있어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다리가 있어서 팔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근접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다가가야만 백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확실히 좀 예쁘고 감성이 있죠. 총 6가지 라이팅 효과가 있어서 펑션키와 전구키 조합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고 로지 옵션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변경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끄는 건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4 맥 제품인 만큼 키보드가 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각인도 펑션키나 커맨드나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우측키 배열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았습니다. 방향키 같은 경우는 저는 상하좌우가 딱딱 나뉘어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구성을 하느라 쉬프트가 작아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보면 단축키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건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지키나 스냅스크린을 자주 사용했어요. 재생 정지나 볼륨 조절도 쉽게 가능하고 음성 받아쓰기도 가능하고 물론 이것도 로지 옵션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모두 커스텀이 가능했습니다. 원하는 키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제품이 가진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맥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대부분 사과 농장을 차리신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러 대의 기기를 사용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세 대의 기기를 연결해서 이지 스위치로 쉽게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기도 하고 색상을 깔끔하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쉽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 제품과의 호환성도 뭐 잘 알려져 있듯 역시나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macOS, iPadOS, iOS 모두 문제없이 호환이 됩니다. 또 로지텍 플로우 정말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3대의 PC를 넘나들면서 커서를 이동할 수 있고 텍스트나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까지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윈도우나 macOS 가리지 않고 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로지텍 플로우를 지원하는 마우스가 필요한데 이런 마우스가 있다면 마우스가 이동함에 따라 키보드도 자동 연동되어서 마우스가 넘어간 기기에서 뭐 따로 연결해주지 않아도 키보드도 바로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제품의 배터리도 만족스러웠는데 백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는 최대 15일이지만 꺼진 상태에서는 무려 10개월 지속된다고 하니까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해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맥 전용에는 로지볼트 수신기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로지볼트 수신기를 수납할 공간 자체가 없다는 점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론 윈도우 제품에도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인이 맥 전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환영 전환키는 옵션 키에 할당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MX 마스터 3S 4 맥입니다. 이것도 사실 대체제가 없는 작업용 사무용 끝판왕 제품이죠. 이 분야에서는 정말 대체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컬러는 역시 맥과 잘 어울리는 페일 그레이 컬러가 있고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까지 두 종류
종류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 다양한 버튼과 휠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무소음 클릭, 세 번째 인체 공학적인 그립, 네 번째 8000dpi로 정교한 다크필드 센서로 유리를 포함한 어떤 표면에서도 정교한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주 고급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첫 번째 특징인 다양한 버튼과 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맥스피드 스크롤 휠, 요거 좋습니다. 자석 및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반 스크롤 모드와 초고속 스크롤 모드를 전환합니다. N극과 S극, 자석의 극이 바뀌면서 모드를 전환하는 거죠. 이게 쓰다 보면 정말 편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정교하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아래에 휠 전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저항 없이 부드럽게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초고속 스크롤 모드인데 여기서는 1초 만에 1000줄을 스크롤하는 게 가능합니다. 정교한 컨트롤, 초고속 스크롤 둘 다 가능하니까 이건 아주 편하다. 또 측면에 보면 엄지 휠이 존재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로 스크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무용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개꿀인 기능이죠. 로지 옵션 플러스에서 프로그램별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고 브라우저 탭 전환 등 맞춤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가기 버튼도 있고 좌측 하단에는 제스처 버튼이 존재해서 제스처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제스처 버튼을 누르거나 버튼을 누른 상태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걸로 어느 것을 할당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무소음 클릭입니다. 아주 조용한 클릭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게 MX Master 3, 4 맥과 비교해서 90% 이상 클릭 소음이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체 공학적인 그립감. 그냥 딱 봐도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실제로 손이 딱 안착되는 디자인입니다. 그 외에는 이 제품도 키보드처럼 이지 스위치로 세 대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고요. 로지텍 플로우 기능을 지원하는 마우스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최대 세 대의 PC를 이동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두 제품을 같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있겠죠. 배터리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는데요. 완충 시 7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없었어요. 타입C로 충전을 할 수 있고 충전도 1분만 충전해도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이것도 로지볼트 수신기가 동봉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편한 디자인은 맞는데 사람마다 손에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작은 마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서 이 점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우스는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손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오늘은 로지텍 MX 메카니컬 미니, MX 마스터 3S 4맥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사무용 전문가용, 특히 4맥에서는 대체제가 거의 없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기는 한데 또 그 가격값을 하는 제품이라서 맥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데스크테리어,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